몇 주 전 지불했던 42만원의 금액은 정확히 내가 인천에서 방콕으로 향하던 비행기의 티켓 가격이야. 또한 이 금액이 의미하는 것은 아리따운 태국 여성을 만나는 비용과 같은 것이지. 단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모든 것은 우리 모쏠들이 꿈으로 상상하던 태국의 미녀들을 직접 만나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되며 평소 갈고 닦은 개드립을 선보일 수도 있기에 충분히 값어치가 있지. 난 여전히 방콕의 여성을 만나기 위해 지불하는 이 비용이 충분히 값어치가 있다고 믿고 있어. 우리 모쏠들 또한 반문화 탐방을 위해 티켓을 구매하겠지만 방콕행 편도 티켓은 우리들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야. 대부분의 싱글남들은 태국 여성들과의 즐거운 만남을 꿈꾸며 마음속에는 확고한 자기만의 이상형을 그리고 그들을 찾지만 대부분 미디어나 친구들로부터 접한 정보에 의존하여 혼자만의 망상을 펼치고 찾기에 실망도 클 수 있지. 이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태국 여성은 매우 매력적이야. 주변국 대비 여유로운 환경 탓에 표정과 행동 모두 밝고 긍정적이며 독실한 불교 신자들로 행동거지들이 매우 예의 바르고 특히나 합장하며 인사하는 모습이 꽤나 귀엽지. 1년에 여러 차례 방문하는 태국.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데 따라서 최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왜 방콕의 여성을 만나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볼까 해. 치앙마이를 시작으로 푸켓도 방문했고 파타야는 두말하면 잔소리고 우돈타니, 브리랑, 크라비 또한 가봤을 정도로 태국의 꽤 많은 지역을 방문했었지. 비록 긴 관계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그곳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 그들 중 일부는 피부색이 어둡거나 밝은 사람도 있고 키가 아담하거나 훤칠하게 잘 빠진 여성도 있었지. 미소의 나라인 태국의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모쏠들은 아름다운 여인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미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은 단언코 수도인 방콕이라고 할 수 있어. 아마도 내가 방콕 여성들의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분명 방콕의 여성들은 어떻게 차려입어야 돋보이는지를 잘 알고 있지. 수도인 방콕에 거주하는 300만 명의 여성들 중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힐 만큼 아름다운 여성들도 꽤 많은데 분명 한국인의 기준에서도 수준급의 미모를 뽐내며 그 우아함과 세련미, 밝은 미소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지.
방콕은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까지 합치면 상시 인구 1000만이 넘는 대도시로 방콕의 스카이라인은 숨막힐 정도로 높이 솟아있지. 분주하게 지나는 차량과 행인들의 모습에서 활기를 느낄 수 있으며 이 도시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차림새는 꽤나 모던하고 세련되지. 아직도 태국을 방문하지 않은 모쏠들이라면 이곳의 여성들이 불교 음악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거나 고전 무용을 추며 기도를 올릴 거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30년은 뒤처진 아재 소리를 들을 수 있어. 태국 여성은 싸눅을 사랑하는데 다른 말로 흥을 즐긴다는 뜻이야. 서양이나 한국의 또래 여성들이 하는 것과 별 차이 없이 그녀들도 밤마다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즐기지. 유일한 차이는 꽐라될 때까지 마시지는 않는다는 거야. 방콕 여성들은 흥을 좋아해서 서구권보다 더 화끈하게 노는 것 같은데 따라서 진지한 주제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대화가 잘 안 통하며 특히 이산이나 태국 남부 쪽 출신 여성들이 더 그러하지. 그렇다고 우리 모쏠들이 보다 건설적이고 성숙한 관계를 위해 지적이고 속 깊은 태국 여성을 찾을 거라고 보지는 않아. 앞으로 만나게 될 태국 여성들 또한 그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흥을 즐기는 싸누개만 신경을 쓰겠지. 하지만 이 중에서도 방콕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예외인데 즐길 때와 진지함이 필요할 때의 경계를 명확히 알고 있는 그녀들. 우리 모쏠들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그녀들은 그것을 이해해주고 같이 어려움을 해결해줄 만큼 성숙함을 지니고 있지. 대부분의 서구 여성들과 비교할 때 방콕의 여성들은 발군의 몸매를 뽐내고 있어.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서양 여성들은 태국 여성들을 빗대어서 삐쩍 마르고 병약해 보인다며 애써 자위했지만 내 눈에는 꽤나 여성스럽고 아름답게만 보였지. 이곳을 여행하며 친해진 세바스찬이라는 독일 녀석은 방콕을 여행하기 전까지 서양인들의 비만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랐어. 카오산 로드에서 육중한 서양녀들의 모습에 숨이 막혔는데 방콕 여성들의 슬림하고 뿌띠한 모습에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다고 했지. 그러면서 추가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방콕행 티켓을 구매할 때 현지 여성들의 미모 때문에 추가 요금을 낼 필요는 없어. 그저 이곳으로 와서 너의 눈으로 무료로 즐기면 된다고. 나 또한 동감이야.